안녕하세요.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각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은 이는 이민규, 펴낸 곳은 끌리는 책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응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작은 틈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각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드는 앞차에 반사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반응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적의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각도를 살짝만 바꿔본다면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불쾌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 편히 가던 길을 갈 수 있겠지요. 누군가는 열등하지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누군가는 열등하지 않는데도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요. 실연을 당하고도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의 각도가 달라서입니다. 자신이 못마땅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생각의 각도를 약간만 좋은 쪽으로 틀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180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요. 1도만 바꾸어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1도만 다르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화 중 가장 많이 들리는 목소리는 대화하면서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자기 목소리라면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러려면 내 귀를 먼저 열어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 끌리는 사람의 대화 비결 1:2:3의 법칙. 1. 1분 동안 말을 했다면 2. 2분 이상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3. 적어도 3번은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리액션을 하라. 리액션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액션은 적절하게 질문하는 것이다. 잘 들으려면 그저 입을 꾹 닫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꺼이 말하고 싶도록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어주면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도 금방 수다쟁이가 된다. 애정을 갖고 들어주면서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찾아 적절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현명한 사람이 대화 중 절대 하지 않는 열 가지. 1.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2.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화제를 바꾼다. 3.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는 주제를 찾아 화제로 삼는다. 4. 맞장구 대신 엇장구를 쳐서 대화의 김을 뺀다. 5.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미 했던 얘기를 되묻는다. 6. 상대가 어떤 말을 하건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7.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웃지도 않는다. 8.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다리를 떨거나 하품을 한다. 9. 말하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10. 내 말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기를 쓰고 증명한다. 누군가 다가오길 원한다면 유리는 빈틈이 없기에 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스펀지는 그 안에 공간을 갖고 있기에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언젠가 한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은 100% 왕따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왕따 1순위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가끔 실수하거나 허점을 보이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이를 실수 효과라고 한다. 잘난 면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잘난 면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잘난 면만 내세우면 바로 그것이 화근이 된다. 너무 주목을 끌려고 하지 마라.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하지 마라. 가끔 빈틈을 보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매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독일의 마나임 대학교 연구팀은 가상 시나리오와 실제 상황 모두에서 실수 효과를 확인했다. 수백 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취약점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의 허점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두 상황 모두에서 다른 사람들이 약점을 드러내거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점을 드러내고 실수를 인정하면 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첫째, 허점이나 결점을 보이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며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결점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다. 셋째, 빈틈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경계심을 늦추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왠지 내 결점을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생각 뒤집기 기법.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를 바꾸면 된다. 똑같은 사람도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인상과 태도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고집스럽다, 우유부단하다, 인색하다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른다면 이 단어들을 단호하다, 신중하다, 검소하다는 긍정적인 단어들로 바꾸는 것이다. 이른바 생각 뒤집기 기법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긍정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만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생각 뒤집기 기법은 세 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째,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사람을 한 명 고른다. 둘째, 그 사람의 특성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단어 세 가지를 찾아본다. 셋째, 부정적인 단어들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꾼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한다면 그를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된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된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한다면 그를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된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된다. 단어를 바꾸면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 대한 태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만약 자녀에게 채소를 먹이고 싶다면 채소에 재미있고 긍정적인 별칭을 붙여주면 된다. 코넬 대학교 음식과 브랜드 연구소에서는 뉴욕 인근의 학생 1,552명을 대상으로 단어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실험으로 증명했다.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당근이나 강낭콩을 제공하면서 비전 당근, 멋쟁이 강낭콩 등의 별칭을 붙여주자 채소 섭취량이 무려 99%나 증가했다. 관계 유지의 비밀. 어떤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아쉬울 게 없을 때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찾는지 보면 된다. 물론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평가한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종종 용건이 없어도 안부를 묻자.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아쉬울 때나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끝까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평소에 잘해야 한다. 가끔 용건 없이 진심을 담아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인상을 갖게 된다. 첫째,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둘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셋째,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애정어린 문자나 전화 한 통화로 우리는 얼마든지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다. 용건 없이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큼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잠들기 전에 보고 싶어 떠오르는 이름 하나 정도는 있어야 인생이다. 부모도 칭찬받고 싶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혹시 부모님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해드리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에게 칭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부모는 격려나 위로가 필요 없다. 베푸는 것은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잘했다는 칭찬이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 또한 칭찬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에 부모는 제외하고 라는 문구는 없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드리자.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 나는 8살 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다. 18살 때도 칭찬을 받으면 흐뭇했다. 60이 넘은 지금도 칭찬을 들으면 행복하다. 그 누구보다 자식들의 칭찬이 가장 큰 힘이 된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것이다. 몇 년 전 서울 아동복지센터에서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다. 3위,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2위, 용돈 좀 줄까? 1위, 사랑해. 그대가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부모님이 그대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관점을 바꾸는 심리학, 생각의 각도를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